안녕하세요. 7월 10일 새벽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은 저자 미상으로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고, 두 번째 단락은 7절 한 구절로 악인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의인의 자세로 8절에서 12절까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통치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그것은 리더의 역할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팔로우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더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치라는 뜻은 나라나 지역을 다스림이라는 뜻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땅아 기뻐하라, 바다의 섬들아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만물이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고 온 세상이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라고 여호와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에 이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분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기초는 의와 공평이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지만, 7절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며 무가치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무가치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고, 이들의 결말은 수치입니다. 이미 3절에서 불이 대적들을 사른다, 즉 불사른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어지는 8절도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들,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주의 심판 때문에 기뻐하고, 9절은 주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도 있고, 마음과는 다르게 불순종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의와 공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하나하나 더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11절에 의로운 자들아라고 믿음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삶,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역시 시편이죠. 마지막 구절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초등 5, 6학년인 이웃마을 친구들과 이웃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예배 후에 연습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악기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을 배우며 율동을 연습했습니다. 찬양 연습이 끝난 후에 저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뭐라 할수 없는 밝은 얼굴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월에 있는 모든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